중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6개월 만에 전격 인하했습니다. 미국 FOMC 의사록 발표와 한은 금통위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금리 향방 그리고 외환시장 전망이 중요해졌는데요. NH선물 김승영 매니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김 매니저님, 어제 이제 중국의 대출 우대금리 LPR이죠. 이제 인하 소식이 들려왔는데 5년 만기 LPR을 갖다가 연 4.2%에서 3.95%. 생각보다 어떻게 예상 시장 예상보다 많이 낮춘 겁니까? 네, 아무래도 정리해드리면 1년물 LPR은 3.45%로 동결했지만 5년물 LPR은 3.95%로 25bp 정도 인하했습니다. 아무래도 소비자 금리라고 여겨지는 1년물 LPR을 유지했다라는 것과 반대로 부동산 대출 금리로 여겨지고 있는 5년물 LPR을 인하한 것, 여기에 좀 의미가 있는데 5년물 LPR 예상치가 시장 컨센서스는 4.1%였음을 감안했을 때 인하 폭은 시장 전망치를 좀 상회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이미 중국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10월 이후 4달 연속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보니까 경기 침체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달 5일 이미 지급준 비율을 0.5%포인트 인하를 했습니다만 시장 반응은 없었거든요. 이번에는 어떨까요? 아무래도 지급준 비율 인하와 5년물 LPR 인하는 경기 부양 면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기대 효과는 조금 다릅니다. 지급준 비율 인하는 시장 내 통화량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겠다라는 의지지만 5년물 LPR 금리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경기 침체 주 원인은 인프라 시장의 정체, 그중 부동산 시장에 대한 거래 활성화가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소위 위축으로 연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5년물 LPR 금리 인하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줄 요소입니다. 그러나 토지, 건물 등의 투자와 연동되어 있는 지방정부의 부동산 부채가 높게 형성되어 있어 관련 우려도 같이 높일 수 있는 카드입니다. 이에 LPR 인하 소식에도 시장의 반응이 예상만큼 뜨겁지 않았던 이유는 여기에 놓여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는 측면에서 점진적 개선에 대한 기대는 반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김 매니저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병이 깊다고 아주 센 약을 썼는데 환자의 이렇게 차도가 별로 안 보이나 좀 그런 느낌이 들고 자 이제 지금 외환 시장이 좀 뭐랄까요 약간 정체 국면이라 할까 딱히 못 움직이는 그런 느낌인데 어제 뭐 인민은행 그렇게 움직여도 위안화 환율도 별로 움직이지 않았고요 오늘 어쨌거나 FOMC 의사록이 나오면 이 환율 달러 가치부터 해서 우리 달러 환율까지 뭔가 좀 방향성이 좀 보일까요? 아무래도 의사록 자체가 매파적 스탠스를 보일 것이냐, 노비시할 것이냐에 따른 변화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3월 동결 가능성이 시장에 1차로 반영되었었고 현재는 5월이냐, 6월이냐 인하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사록에서 매파적 스탠스가 진행될 경우 금리나 시점은 5월에서 6월 정도로 늦춰질 가능성이 있고 달러 상승 압력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1월 CPI가 3.1%를 기록해 라스트 마일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주거비의 하락세가 예상보다 늦춰지며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기반해 달러 상승세는 4월 전까지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며 아무래도 연준의 의사록을 통해서 매파적 발언이 나오면 추가 상승 압력은 아직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4월 세수가 분기점이 될 가능성은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GDP, 노동시장의 통계적 오차에 따른 비농업 고용지표 등이 최근 계속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 경기를 반영할 수 있는 세금 수입이 4월에 공표될 경우 이것이 경제의 현주소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 4월 전까지는 상승 압력이 높을 수는 있지만 4월 이후에 해당 데이터로 확인하는 것이 1차 분기점이 될 수 있을 거다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스티키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끈적하고 또 견고한 노동시장으로 미국 금리 인하 시점이 지금 5월에서 좀 6월로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번 주 한국은행 금통위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르면 7월 또 늦으면 4분기 정도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가 예상된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내일 정도의 금통위가 있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렸듯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는 5월에서 6월 정도로 볼 수 있고 한국의 금리 인하 시기는 해당 시점에서 뒤로 밀린 한두 달 정도의 차이를 보일 거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가계부채를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금리 정상화를 진행해야 하는 한국이기 때문에 미국보다는 금리 인하를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7월 금리 인하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고 물가 하락 속도를 감안하고
감안할 경우에도 늦어도 4분기 이내 국내 금리 인하가 진행될 가능성은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엔화 얘기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 이게 또 150엔을 갖다 또 올라서니까 일본 재무성에서 또 구두 개입도 나오고 해서 또 이렇게 주춤합니다만 이렇게 되면 이제 151엔, 152엔 이 저항선 돌파가 이제 세 번째 시도인데 될까 안 될까도 궁금하고 자, 이런 상황 하에서 어떻게 우리 김성익 매니저께서는 엔화 약세 계속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이 정도에서는 엔화가 또 강해진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정리를 해드리자면 엔화 네. 약세 기조는 장기화될 것이지만 그 상승 버퍼는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부의 스탠스가 152엔, 그러니까 원래는 151.9 정도 수준이 저희가 상단이었다면 그 정도 레벨에서 꾸준하게 상단을 막고 있거든요. 지금 시장의 기대는 엔화의 분기점이 4월 이후가 될 전망이다. 4월 정도가 이제 BOJ의 스탠스 변화에 따른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차적으로 저는 임금 협상이 진행돼서 그런 어떤 임금 협상에 따른 소비 연결이 경기 부양으로 진행되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 이에 따라 4월 이후가 BOJ의 스탠스 변화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BOJ의 변화에 따른 엔화 강세 흐름은 4월보다는 좀 더 늦춰진 5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방향성은 BOJ의 스탠스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미 국채 금리의 하락 가능성으로 인한 엔캐리 트레이드 수요의 감소로 방향성을 잡고 있기 때문에 상단 버퍼는 크진 않은 그런 어떤 흐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화연결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